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색소박물관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패션이든 여러 가지 다른 뭐 인테리어도 있는 상황에서 그 색의 이름이 유행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색깔들은 어떻게 연구가 되는 것일까요? Library of Colors at Harvard University가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색깔 박물관, 색 박물관이 되겠는데요. The Strauss Center at Harvard Art Museums currently has 2,500 samples of valuable color pigme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자, 하버드의 그 미술관의 스트라우스 센터에서는요, 현재 2만 5천 가지라고 하는 색깔의 종류가 2만 5천여의 가지의 샘플이 되겠는데요. 아주 소중한 그런 색깔, 색소, 샘플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2만 5천 점의 색소 샘플이 있습니다. This pigment library is named after Edward W. Forbes, the former director of the Folk Art Museum at Harvard. 그리고 이제 이 색소 박물관, 우리는 이제 이거를 pigment library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어떤 누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따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죠. 이 박물관은요, 에드워드 포브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포브스 되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자, 포그 아트 뮤지엄, 하버드의 포그 아트 뮤지엄의 전그 관장님이 되시겠습니다. Prior to 1900, 1900년대 전에 Forbes started collecting about 1,000 pigment samples like Indian yellow and lapis lazuli stone on trips to Europe and the Far East. 자, East. 이 우리같이 지금처럼 이 뭔가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고 발달하고 이렇게 연구되기 전이죠. 굉장히 옛날인데 바로 그 옛날에 무려 1,000개의 색소 그 샘플을 갖다가 수집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들어도 뭔가 이런 색이 있나라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유럽이나 또 아주 그, 동아시아 쪽을 여행을 하면서 뭐 인디안 옐로우라든지, 그죠? 또 라피스 라즐리 스톤이라든가 청금석, 약간 하늘색 같은 이러한 것들의 이 색소 샘플을 갖다가 수집을 하셨다고 해요. Today, these colorful materials help experts study history and restore old paintings.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재료들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역사도 연구하고 또 기존의 오래된 명화나 이런 그림들을 갖다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이 색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먼저 단어 배열 한번 해볼까요? 이 색소 도서관은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라고 할때 우리가 name after라는 거가 되겠고, 이 박물관의 입장에,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거가 수동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색소 박물관은 this pigment librar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 named after, is named after 한 다음에 Edward Forbes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Number B. 오늘날 이런 형형색색의 재료들은 우리 방금 했던 거죠. Today, these colorful 자 재료가 영어로 뭐였죠? Material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그림, 오래된 그림을 복구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는요. 그렇죠. 앞에서는 뭔가 복원하는 것도 도움되고, 그죠? 뭐 역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복원하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So today these colorful materials help experts 뭐 하는 데 도움을 준다? Restore old paintings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Restore 앞에는 뭐 to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하는 것도 일반적이죠. 자, 단어 넣어볼까요? They blank the weight of air by using a pair of scales. 그렇군요. 공기의 무게를 잴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저울을 이용을 해서 공기의 무게를 자, 측정하다. 근데 이제 이건 여기서 measure의 경우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사람이죠. They stud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umber B. He plans to blank the old houses in his town. 자기 마을에 있는 오래된 이 집을, 오랜 집을 뭐 destroy 하거나 뭐 완전 tear down 할거 아니면 그렇죠. 회복을 시켜야 되죠. 복원하는 거. 그쵸? 이런 걸 우리가 restore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